X축, B축이라고 해서 볼게. 자, A축. 얘 A축이 N의 K승보다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뭐 N의 K승이 이쯤에 있다 치자. 얘가 N의 K승이라고 치면, 자, N의 K승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얘가 지금 B축인 거야, 이제. 그럼 그냥 Y는 로그 N의 X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로그 함수를 따라간대. 이 로그 함수는, 자, N은 자연수고, 지금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고, 다 자연수야. 다 자연수일 때, 얘가 반드시 지나는 거는 1,0을 지나지. 그럼 1,0을 여기 딱 지날 거고. 그러니까 A가 1이면 B의 값은 무조건 0이잖아. 1,0 지나고요. A가 뭘 때? N의 K승일 때, 나 왼쪽만 이제 그리면 되는 거니까. A가 N의 K승을, 여기다가 N의 K승을 집어넣으면, 로그 N의 N의 K승은 얼마야? K잖아. 맞지?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이 뭐야? K겠지? 얘네 무슨 말인지? Y는 로그 N의 K를 나는 그리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이런 로그 함수, 이런 지금 증가하는 로그 함수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단 부등원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를 기준으로 이제 이, 얘 함수를 그려서 그거보다 밑에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로그, 여기까지 얘네? 어, 로그, 얘네? 되나? 어, 얘가 로그 함수란 얘기야. 그 다음, 여기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색칠 안 하고. 뭐 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왜? 어차피, 이 B도 자연수여야 되는데, 얘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좀, 여기 축에 있는 점은 보면 안 되잖아, 어차피. 됐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을 그려보자. 오른쪽은, A가 N의 K승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생겨먹었대. 자, 얘는 꼭지점이 뭐야? 얘가 지금 X축인 거야. X축. 이 A축이니까. 꼭지점이 n의 k승 콤마 k의 제곱이네. 맞죠? 그래 놓고 요렇게 생긴 그냥 이 참수를 이제 반만 그리는 거잖아. 반만 그리는 거잖아. 꼭지점이 n의 k승이고 n의 k승이고 k의 제곱은 지금 k가 자연수니까 k가 여기 있으면 k제곱 뭐 더 위에 있겠지.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참수 형태잖아. 다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오른쪽만 그리라니까. 됐어? 그럼 얘는 이제 얘 Y절, X절편만 찾아보자. X절편은 누가 얘가 0일 때 값이 X절편이 아니고 A절편이겠지 지금은. 얘가 0일 때 값은 A-N의 K의 완전제곱이 K의 제곱인 거니까. 그럼 얘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K인 거지. 그럼 A-N의 K승은 플러스 마이너스 K인 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K의 플러스 N의 K승이 될 건데. 지금 어차피 얘가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쪽을 K라고 나와서 K 플러스 N의 K승이다 이렇게 될 거야. 맞죠? 요쪽이 X절편, 요쪽이 Y절편, X절편 여기 하나 있고 요, 여기 하나 있을 건데 마이너스 붙은 게 저쪽에 있는 거고 이쪽에 있는 게 플러스 붙은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건 알겠어? 자, 이 상태에서 자 내한테 말한 거는 얘는 지금 요놈보다 뭐 해야 된대? 각게 있거나 아래에 있어야 된대. 헷갈리면 얘를 y라고 보고 x로 봐. y가 이 함수보다 각게 있거나 아래에 있으면 된다잖아. 그게 순서, 그거를 만족하는 순서 쌓이 개수인 거야. 그 말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자연수의 순서 쌍을 얘기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얘네.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n의 k승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니랑 이 참수를 비교했을 때 y는 이 참수에 대해서 이 참수보다 어떻게 되는데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이게 이때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n이 2에서 3에서 4에서 5로 바뀔 때마다 이제 당연히 얘들이 올라가니까 k값이 막 증가하겠지. 맞아. 근데 그게 300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난 찾으면 되는 거라고. 문제는 얘들 이제 잠깐 이제 찾아보자. 자, 나는 어차피 f의 1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FA를 찾기 전에 FA2 넣고 FA3 넣고 FA4 넣어서 다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 일반화를 좀 한번 시켜볼게. 나는 N이 1대 3일 때랑 상관없이 N에 대해서 모든 걸 한번 계산할 수 있게 한번 일반화를 시켜보자. 먼저 얘의 영역을 1번 영역이라고 하고 쌤 이하의 영역을 2번 영역이라고 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1번 영역. 1번 영역 안에 있는 자연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한번 보려고 하면 자 나는 이건 무슨 함수야 지금? 로그 함수야.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잖아 얘들아. 지수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기준으로 거기에 있는 점이 몇 개가 있냐. X가 1일 때 몇 개, X가 2일 때 몇 개, X가 3일 때 몇 개를 보는 게 유리하겠지. 근데 로그함수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Y가 1일 때 이 안에 있는 게 몇 개, Y가 2일 때 이 안에 있는 게 몇 개, Y가 3일 때를 보는 게 유리하겠지. 기억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는 로그함수의 형태니까 Y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건 거야. 그럼 지금은 Y가 아니야. 진아. 지금 Y가 아닌 거고 뭐? B축인 거지. B축을 기준으로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봐봐봐. B축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어차피 자연수야 되거든? 1일 때 이 안에 있는 X값만 찾으면 되는 거고 몇 개 있는지 A값만. 그 다음 여기가 1일 때, 뭐 이게 3일 때 이렇게 가다가 자연수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하겠어? 뭐 K-1일 때까지 갈 거야, 얘가. K가 자연수인데 K보다 한 칸 아래에 있는 데까지. 왜냐면 지금 어차피 여기는 안색 7이야. 이 점은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자, B가 뭘 때? 1일 때 먼저 한번 볼게. B가 1이라면요. B가 1일 때는 자 일단 A의 케이스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B에다 1을 넣으면 1은 로그 N의 A 이렇게 되겠네. 됐어?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가에서 나온 거야. 됐어? 자 그럼 이 1은요? 이거 적을까? 로그 N의 로그 N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자 범위가 A는 뭐보다 N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어? A는 N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하나 나오고요. 봐봐, 여기서 내가 1일 때야 얘들아. 이 안에 있는 많은 점들을 적을 건데 지금 딱 1일 때 얘가 뭔 거야 결국? N인 거잖아. 그치? 여기다 그냥 쌤이 얘를 등호라고 보고 여기다 그냥 1을 넣어도 A는 N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건데?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N의 케이스는 바로 앞까지 가는 거겠지. 이해됐어? 왜? 여기는 어차피 등호가 안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A는 여기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N의 케이스는 안 되고 A 케이스, N의 케이스는 바로 앞까지 가는 거잖아. 이해돼요? 여기 있는 이 점들의 개수를 셌는데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셀 거라고 우리는. 근데 너는 지금 N의 K는 포함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애까지 셌는데 N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야. 그럼 N의 K수는 자연수잖아. 그럼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애는 여기다 1 빼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만 세면 되는 거네. 얘도 자연수야, 자연수야. 우리 자연수에서 하나는 등호 들어가고 하나는 등호 안 들어가고 그냥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잖아. 얘는 몇 개? N의 케이스 마이너스 N 개가 나오네. 이해돼? 자, 그 다음 또 B가 뭘 때? 1 때 한번 해보자. B가 1 때는 등호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얘 2는 로그 2의 로그 N의 A인 거야. 맞죠? 그럼 얘를 로그 N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 A는 뭐에? A의 N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딱 등호라고 생각한다면 얘들아 여기에 있는 이 점이 딱 얘랑 만나는 이 점이 뭔가요 지금? N의 제곱인 거라고 또. 그럼 이게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N의 제곱에 N의 제곱 더하기 1에 N의 제곱 더하기 3에 띵띵띵띵 가다가 어디까지? N의 케이스는 바로 앞에까지 될 거잖아 몇 개인지. 그래서 이때는 뭐야? 마찬가지 아니다 N의 케이스까지 갈 거니까 N의 케이스는 마이너스 N의 제곱 개인 거라고. 뭔가 규칙이 약간 보인다. 맞지? 지금 1일 때는 n의 케이스 마이너스 n개였고 2일 때는 n의 케이스 마이너스 n의 제곱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데 마지막에 가는 게 지금 얘가 딱 k일 때야. 근데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지금 우리가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막 가다가 그러니까 b가 3일 때까지 하자. b가 3일 때는 마찬가지로 풀면 n의 케이스 마이너스 n의 3승계가 나온다고. 근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는데 진아 아파 어디? 3, 4, 5 가다가 어디까지 마지막에 간다고? B가 K-1일 때까지 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막 세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그럼 자 N이 멀 때, B가 멀 때? K-1일 때까지 가면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여기에 뭐가 나와? N의 K승에 마이너스 N의 아까 3일 때 3이었고 1 때 2였거든? 뭐? K-1승 개가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자,
나중에 혹시 대충은 알겠는데 자신 모르겠을 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다시 들어봐. 한번 듣고 조금 이해한 다음에 다시 들을 때는 훨씬 나을 거야. 결국 N이 1일 때, 1일 때, 3일 때 이 선들을 꺼서 로그함수니까 로그함수는 Y축을 기준으로 거기 안에 있는 X가 몇 개인지만 잘 살리는 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지수함수는 X를 기준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Y가 몇 개인지 세는 게 항상 유리하고. 알겠지? 그럼 나는 지금 이게 이 1번 영역에 있는 지금 N은 아직 뭔지 안 정했어. 그럼 F의 1은 F의 2는요 N이 1 때니까 이제 이런 애다가 그냥 다 1을 집어넣는 거라는 얘기야. N이 3일 때 여기다 다 3을 집어넣는 거라는 얘기. 그래서 일반화를 좀 해놓겠다는 얘기야. 그럼 자 봐라, 이 빨간 영역 안에 있는 A, B의 순서 쌓인 개수는 얘들을 다 뭐하는 거야? 더하면 되겠지 지금. 이해됐어? 그럼 얘들을 다 더하면요, 자 나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이까지 다 더할 거니까 내가 이렇게 다 숨어 있거든. 여기 숨어 있는 게 아니네. 여기에 숨어 있네. 이렇게 숨어 있거든. 자 그러면 그래서 시그마로 그냥 계산할게. 표시를 해놓을게. 시그마. 자 여기에 지금 K가 있으니까 이 K는 변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I를 변수로 잡으면 일단 N의 K는 얘는 변수가 아니야. 그 다음 이거 마이너스 N의 이제 얘들이 변수지. 변수가 1일 때 1, 2, 1, 2, 3 땡땡땡 가다 어디까지? K-1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I가 어디서? 1에서 어디까지? K-1승까지 가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자 얘는? 자 니는 어차피 변수가 아니야. 그럼 N의 K승을 몇 번 더하는 거야? K-1번 더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얘를 곱하는 거랑 똑같지? 그럼 얘는 N의 K승에다가 K-1승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K-1까지 N의 I승이야. 그럼 자 N의 I승은? 지금 N은 이제 우리가 자꾸 지금 바꿔넣을 거란 말이야. 2일 때 넣고 3일 때 넣고 4일 때 넣고 이렇게 넣을 거거든. 그럼 지금 얘는 뭐야? N이 2라고 본다면 시그마 어이구 왜 I야 I는 1에서 어디까지? K-1까지 2의 I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니까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진아 등비수열이 되는 거라고. 공비가 얼마인? 2가 2인. 얘네 그럼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3을 넣으니까 3의 2승 더하기 3의 2승 더하기 3의 4승이니까 공비가 또 3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N의 상태는 우리는 1번을 하고 싶은 거니까 공비가 얼마? N인 등비수열의 합인 거지. 맞아.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R-1분의 A에 R의 N승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지금 공비가 얼마인 거라고? N인 거라고. 그럼 얘는 정리하면 N-1분의 첫째 항은 2의 I승이나 3의 I승이나 어차피 첫째 항은 2나 3이야. 그럼 첫째 항이 뭐라고? N인 거야. 그 다음 공비가 어차피 N이니까 N의 항의 개수는 지금 몇 개야? K-1개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얘들을 계산하면. 이해됐어? 그럼 자 정리할게. 얘는 N의 K승에 K-1승에 마이너스 N-1분의 N의 K승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다. 이해했어? 자 어쨌든 이게 저 1번 영역에 있는 이제 1번 영역에서 N이 2면요 여기다 N자리 2 넣는 거야. N이 3이면 여기 N자리 3 넣는 거고. 이해됐죠? 자 일단 이따 정리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2번 영역. 자 2번 영역은 이 참수의 형태야. 이 참수는 이렇게 길쭉하잖아 얘들아. 그럼 지수함수랑 똑같이 이렇게 길쭉한 이 참수를 이렇게 기준으로 개수를 세는 게 맞겠나. X가 Y 여기가 X축이면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에서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는 게 맞겠나. 이렇게 있는 애는 X축을 기준으로 세는 게 맞고 옆으로 누워있는 애는 Y축으로 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이 참수는 개수쌤이 영역을 좀 따로 나눈 거야. 이 참수의 영역은 X축을 기준으로 X가 뭘 때 이제 N의 K승 얘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갔고 왼쪽에서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가고 있잖아. 맞지?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부터 세기 시작할 거야. X가 N의 K승일 때 이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막 세겠지 이제. 그 다음 얘보다 한 칸 더간 얘도 어차피 자연수거든. 얘보다 한 칸 더간 N의 여기는 N의 K승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N의 K승 플러스 1일 때 여기에 막 개수를 세겠지. 그러다가 어디까지? 얘까지 오고 싶은데 얘는 오면 안 되지. 왜? 얘는 이거 콤마 0이야. 근데 어차피 자연수랬거든. B도 자연수고 A도 자연수여야 돼.
그럼 뭐 이 앞에 있는 이런 애까지 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걔들을 기준으로 이제 그 안에 있는 애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거야, 우리는. 자, 보자. 일단, 뭘 때, A가 뭘 때, N의 K승일 때 하고 보는 거야. 그럼 A가 N의 K승이면 여기는 우리 구게 되거든. A 자리에 N의 K승을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져. 그러면서 뭐만 남아? K제곱이 됐지. 그럼 봐. N의 K승일 때 이거 K제곱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인데, 너의 K제곱이 16이면? 여기서 16까지 자연수의 개수 몇 개인데? 왜 16개잖아. 얘가 만약에 14면 여기서 일단 자연수의 개수 14개잖아. 그럼 지금 이거일 때 B가 아까 뭐였어? K제곱이니까 그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몇 개? K제곱 개가 된다는 얘기야. 순서쌍의 개수 A, B의 순서쌍의 개수 얘네야.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한 칸 더 간 거. A가 N의 K승이 자연수인데 여기서 한 칸 더 가겠지. 자연수니까 이거 더하기 1일 때 하고 풀겠지. 그럼 이 한 칸 더가 너의 네 안에 지금 자연수가 몇 개냐를 보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 점이 또 뭔지 찾으면 되겠지. 이 점이 뭔지 찾으려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N의 K승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제곱이 되거든. B가 뭐라고?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럼 또 이 안에는 이제 1부터 얘까지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그 안에들의 개수를 다 세면, A가 이거일 때 그 Y, B의 값들을 다다다닥 세면 그냥 이게 되는 거잖아. 자연수니까. 얘돼요? 그럼 얘가 몇 개라고? K제곱 마이너스 한 개라고. 그 다음 A가 뭘 때? N의 K승 한 칸 더만 플러스 2일 때. 플러스 1, A 자리에 N의 K승 플러스 1을 넣으면 얘는 B가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네. 규칙이 보이지? 자,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계가 된단 말이야. 아까 여기도 사실 제곱이 있었던 거지. 1이라고 계산해서 그렇지. 됐어. 그래서 가다가 어디까지 간다고? 얘 바로 앞까지 가면 된다고 이제. 얘는 정수는 포함되지 않아서 안 되는 거고, 얘 바로 앞까지 가면 A가 K 플러스 N의 K승의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가는 거지. 됐어. 이걸 접다가 집어넣으면 B는 K의 제곱에 마이너스 K-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자, 얘는 개수가 또 1부터 2까지 세는 거니까 K제곱에 마이너스 K-1의 제곱 개가 된다는 얘기야. 규칙이 보이잖아. 이해됐어? 그럼 이제 2번 영역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너희들을 다 더한 거라고 또. 그럼 얘들의 합은 또 마찬가지 시그마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잘 봐. 1의 제곱, 2의 제곱, 2까지를 더할 건데 너는 지금 변수 i에 해당이 안 하잖아. 그래서 그냥 얘를 따로 더할게. K의 제곱 얘는 따로 더하고 이제 얘들은 1의 제곱, 2의 제곱에서 K-1의 제곱까지 가니까 그럼 변수 i가 어디서부터 1에서 어디까지 K-1까지 갈 거고 K제곱에 뭐? i의 제곱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K제곱에다 1 넣은 거 1의 제곱, K제곱에다 2 넣은 거 2의 제곱, K제곱에다 마지막에 K-1의 제곱까지 넣은 데까지. 됐죠? 그럼 얘는 봐. 얘들은 변수인데 지금 i가 변수인데 얘는 변수가 아니라 얘는 상수야. K의 제곱을 얼만큼 곱한 거야 또? 아, 몇 번 더한 거야? K-3번 더한 거니까 K제곱 놔두고 얘는 K제곱에다가 K-1을 곱한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i는 1에서 K-1까지 i의 제곱이잖아. 됐어?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 공식 알지? 변수가 이걸 때 제곱 공식 6분의 이거 그대로 적고 요 놈에다 1 더한 거 적고 여기다 2 곱해서 1 더한 걸 적죠. 그러면 2K-1일 거 아니야. 됐어? 그럼 공식이지. 그래서 깜짝이야. 자, 얘 더하니까 얘 K제곱에 K3 쓰이고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얘가 되고 K의 3승에 마이너스 6분의 K-1의 K의 2K-1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이게 2번 영역에 있는 놈을 다 더한 거야. 그럼 나는 결국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 있는 놈을 다 더해야 되니까 얘랑 얘를 더한 게 일반화 시킨 거야. 이거 뭐 줄이지도 못한다. 그냥 이게 끝이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는 이제 F의 2가 F의 1을 얼마 안 남았어. 자, F의 2는요. 여기다 적을게. 좋죠, 좋겠지.
자, F1을 구하고 F3을 F4를 F2에 대해서 전원의 전원들의 개수가 3배 이상인 K의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해보자. F1은 일단 N 자리 1을 넣은 거야. 그럼 2의 K승에 K-1에 마이너스 1분의 N의 K승에 마이너스 N에 플러스 K 뭐야? N 뭔지? 마이너스 2의 K승에 마이너스 2의 플러스 K의 3승에 플러스 Z 플러스 6분의 K 마이너스 K의 2K-1이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나는 지금 찾아야 되는 게 N에 1을 넣었을 때 이놈의 이거 다 계산한 놈의 개수가 3배 이상이 되는 K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뭐 이거 어떻게 찾을게? 편 넣어서 찾아야 돼. 대충 뭐 K가 4일 때부터 K가 5일 때부터 이렇게 넣는 수밖에 없어. 얘는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자, 그럼 이때 이건 너희가 같이 하자. K가 뭘 때? 자, K가 여기다가 5를 넣어보면 K에 5를 넣으면 이 아이들의 개수가 193이 나와. K에다가 6을 넣으면 419가 나와. 계산은 그렇게 안 어려워. 5의 3승은 뭐 125 그렇기 때문에 막 없어 좀 계산이 되고. 그럼 자, 3배 이상이어야 된다며. 그럼 너는 안 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다 3배 이상인 거지. 그 중에 제일 작은 K를 구하랬잖아. 그럼 K는 결국 얼마야? 이때는 6인 거지. 이해됐어? 그럼 F의 3은요? 마찬가지 이제 N자리에다가 3을 넣는 거니까 3의 K승에 K-1승이 아까 N-1이었나? 그럼 얘 마이너스 2분의 3의 K승에 마이너스 3의 플러스 K의 3승에 플러스 6분의 K-1의 K의 2K-1. 얘가 또 뭐하는 거? 3배 이상인 걸 찾으면 된다는 느낌. 아니 때는 자 아까 해봤으니까 점점 얘를 크면 훨씬 더 커지거든? 근데 지금 밑이 더 커진 거잖아. 그럼 당연히 더 작은 숫자가 해당이 되겠지. 여기다가 K에다가 5를 넣으면 947이야. 근데 K에다가 4를 넣어보면 254야. 그러니까 아까 K가 5부터 시작했으니까 K에 5를 넣으면 300이 넘어. 근데 4도 넘어봐야 되잖아. 4도 300이 넘으면 답은 4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근데 400, 300이 안 넘으니까 제일 작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K는 오겠지. 그럼 F에 4는 안 적을게. N자리에 똑같이 4를 넣는 거고 또 K가 30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면 K가 4일 때 이번에는 734가 나오고 K가 3일 때 130개가 나와. 300 넘어야 된댔으니까 얘 안 되고 이제 얘부터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5 더하기 9에서 얼마? 15가 되는 거야. 자, 이 문제는요. 진짜 더러웠어, 사실. 그때도 진짜 뭐라고 해야 되니까 문제 얘를 Y축을 기준으로 보는 거라 얘는 X축을 기준으로 보는 걸 아냐의 취지까지는 되게 괜찮은 문제였는데 여기서 솔직히 진짜 더럽지? 이거를 풀고 나서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고 알고 푸는데 내가 막 넣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걸 진짜 똑바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계산이 너무 많았어. 사실 처음에 쌤이 오라고 해서 망정이지 막 4 넣고 7 넣고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짓인가 라고 생각이 들만 그러니까 계산이 많고 좀 더러운 문제였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적지 마라. 그냥 영상으로만